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80도에서 90도를 웃도는 등 여름 한철 무더위가 예상돼 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욕 한인연합이 30일 프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김성건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대회를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8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돼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황금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이 85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8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운 날씨로 뉴욕 뉴저지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무 그늘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시설물을 찾는 등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 played tennis today in the morning and it was so hot. We playing pretty often but it was so hot, impossible to play even. It's something with the sun or I don't know, the humidity. 오늘 너무 덥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가족들과 함께 해변가나 냉면집에 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던 동치미 국물이 그리운 날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1980년 미국 동북 폭염으로 1,250명이 숨진 뒤부터 89.6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사흘 이상 계속될 경우 쿨링센터로 불리는 폭염 대피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냉방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 등 각종 여름철 질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시민들의 여름철 위생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욕한인연합이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창립도회를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발기대회를 가진 민주평화통일 뉴욕협의회 약칭 뉴욕민주연합이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지역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주 한인 동포들의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재동포 정책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위원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저희는 이런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재동포들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LA를 시작으로 시카고와 토론토,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까지 각 미주 지역별 민주당 한인연합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뉴욕 민주연합의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해외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시설을 활용해 한국의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한국 국회에 제출해 미주 한인 동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과 인터넷 매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인 동포 방송사 등을 통한 연설과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미주 동포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홍보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창립대회를 마쳤으니까 이제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많은 분들께 민주당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런 권리를 갖게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동포 사이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뜨거운 조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편 김성곤 의원은 뉴욕 민주연합 창립대회에서 미주 한인 동포들의 관심사인 재외국민 투표의 우편 투표와 관련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이 힘들면 이후 11월에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대선에서 반드시 미주 동포들의 편의에 맞는 우편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에 더욱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혀 민주당 지지 동포 회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민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의원은 이번 주부터 개원되는 한국 국회 등원을 하기 위해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물담배가 유행하고 있지만 건강 유해성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조치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담배 물이 담배 유해성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주의회와 대학 당국, 보건 당국 등은 물담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오리건주 등에서는 물담배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생겼고 뉴욕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도입됐습니다. 보스턴과 메인주에서는 실내 금연법에서 물담배발을 예외로 인정해주던 면제 조치를 없앴습니다. 뉴욕주에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23일부터 공원과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화한다 이어 뉴욕주의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디노위치 주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와 맨해튼 리버뱅크 등 뉴욕주가 관리하는 해안가와 공원 및 골프코스 등에서도 금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제외한 기타 모든 공간에서는 금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5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노위치 의원은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건강한 활동을 즐기려고 찾은 비흡연 시민들에게 되려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은행의 수수료를 피하는 각종 팁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은행을 포함한 중소은행들도 잇따라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들을 비교 체킹 계좌 유지 비용이 유리한 은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은행들을 비교하는 웹사이트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 체킹 계좌의 최소 잔고를 유지함으로써 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은행의 ATM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매회 $2에서 $2.50 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과 인출에 따른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평상시 자신의 잔고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고 쇼핑 시 현금이나 수표 체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은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13명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7명보다 2배 가까운 85.7%, 2008년도에 3명보다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만청은 주정부와 시정부 예산 삭감으로 교량 순찰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을 자살률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에그버트 항만청 대변인은 최근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로 교량 도보 순찰과 자전거 순찰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 신입생인 타일러 클레멘티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투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보고 개발 중이라고 매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드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았을 때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베이비 부모 1만 명이 매일 65세가 되고 미국에만 2,6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포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포드는 또 운전자의 심장박동을 검사해 심장 발작을 미리 예견해주는 자동차 좌석도 개발하고 있으며 천식 환자를 위한 호흡 상황 파악과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화분 계측과 그에 따른 처방 등을 제시하는 기능도 준비 중입니다. 독일에서 치명적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독일 로버트 코호 연구소는 장출혈성 식중독 증세를 보인 50세 여성과 75세 남성 환자가 추가로 숨져 이 식중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약 2주 전 유사 식중독 사례가 북부 독일에서 첫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이 식중독 확진 또는 의심 환자는 약 1,200명에 이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329명은 이번 식중독의 치명적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나타났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독일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웨스웨덴과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에서도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들은 모두 최근 독일을 다녀왔거나 독일 여행자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스톡홀름 소재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집단 식중독은 독일 사상 최대 규모며 세계적으로도 초대형 식중독 사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중형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이 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인수 합병 바람에도 건실한 독자 경영을 고수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최고 경영자를 맡은 빌 에이어는 3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항공업계 합병의 역사가 좋지 않았다며 본인이 있는 한 그 이상까지도 어떤 업체가 알래스카 항공을 인수할 것이란 소문만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업계 인수합병은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승객 감소와 고유가가 업계의 합병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컨티넨탈 항공과 합쳤고 델타 항공은 노스웨스트 항공과 합병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에어트랜 항공의 합병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러한 합병 바람 때문에 알래스카 항공도 결국 다른 항공사와 합병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있었으나 알래스카 항공은 높은 수익률과 주가를 바탕으로 지금껏 독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6월 말 퇴임하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고별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를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이어 브뤼셀로 이동해 나토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정권을 거쳐 4년 반 동안 국방장관으로 재임한 게이츠의 이번 아시아 유럽 순방은 미국의 국방 수뇌부 교체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 지방재건팀의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탄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27분 로켓포탄 한 발이 차리카 기지 남쪽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포탄은 마을이 아닌 기지 뒤편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며 현지에서 날이 밝는 대로 아프간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차리카 기지 외곽에서 로켓포탄 한 발이 공중 폭발하는 등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은 올해 들어서만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로도 벌써 네 번째 공격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프간 현지에서는 정부 시설과 외국군 주둔 기지를 향한 강경 탈레반 세력의 공격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빈라덴 사망 이후 탈레반 세력의 보복 공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31일 대북 식량 지원 여부와 관련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식량평가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존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킹 특사는 이번 방북 기간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리근 미국 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식량 상황과 함께 식량 지원을 할 경우 모니터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은 6월 2일까지 북한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올봄 대형 토네이도와 홍수로 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허리케인 시즌이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형 재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빈발하는 허리케인 시즌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특히 9월 10일을 전후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 발생됨으로써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4월과 5월 알라바마와 미주리 등 남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토네이도로 올해 들어 모두 520명이 사망하는 등 미 역사상 사상 최악의 토네이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미시시피강 대홍수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 하류 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강 수위도 6월 중순이 돼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 시즌을 맞게 됨에 따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끝없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끝없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더블딥이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3월 스탠다드 푸어스 케이스 슐러 지수가 1년 전보다 3.6% 하락한 138.16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하락률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며 3월 지수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월의 전년 대비 하락률 1.1%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의 하락률 전망치 3.3%를 넘는 수준입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지수 산출위원회의 데이비드 블리처 위원장은 이달의 수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더블딥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주택가격은 조만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 시연이 LA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시연에는 한국전 참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천도제를 봉행함으로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가 LA에서 시연하게 됐습니다. LA 봉원사 청원스님은 영산제는 불교 문화와 의식을 벗어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 미래의 문화 창조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세계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 문화재예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50% 지정이 돼 있고 또 세계 유네스코에 또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초월해서 또 우리가 그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게 전파해야 되고 우리 시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상제 보존회의 청산스님은 이번 시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국전 참전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천도제를 봉행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1 세계 평화와 경제 성장을 기원하는 주제로 영산제가 개최되며 원래는 3일 동안 진행되지만 LA에서는 축약된 행사로 선보입니다. 한국의 사계와 생로병사를 주제로 시연하게 되며 살풀이와 승무, 범패와 발아춤 등 무용과 삼현 육각, 취타 등 음악을 포함한 연극적 요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사용을 하고 행하시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전파되어서 그런 하나의 문화를 또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산제라는 것이 스님들만 하는 의식, 불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의미도 되어버려서 영산제는 예로부터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진행됐던 불교 의식이었지만 2007년부터 호국 영령의 혼을 기리는 현충일에 개최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LA 봉원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영산제는 오는 6월 26일 포드 극장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됩니다. TBK 뉴스 김나리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삼호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9회 포트리 아트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6월 5일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선상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문화축제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품과 수공예품들이 전시 판매되며 두 곳의 야외 무대에서는 뮤지컬 공연과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다채로운 이벤트와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포트리 공용 주차장에서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쇼를 함께 선보이며 푸드코트를 포함해 약 100여 개의 간이 점포도 개설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오는 4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2011년도 제12차 모국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지난 미 동부 아이비리그 탐방에 이어 제12차 모국연수를 실시하는 이번 뿌리교육재단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모국연수에 대한 일정부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포트리 한인회 주최로 6월 21일 포트리 도서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 More Than Myself를 개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뮤니티의 역할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에 바람직한 롤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견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참빛교회 고 안태호 목사 기념 장학회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거주자로 현재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풀타임 학생으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의 하나입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입학 허가서 혹은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이며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26일 관할 지역 재회 동포들의 사건, 사고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11년도 자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 뉴욕 총영사관 김영목 총영사는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및 재외 동포 건익 신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외 동포들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자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문화는 정치답니다. 파리 팔 대학에서 프랑스의 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문화 관련 일에 종사해온 저자는 프랑스인들이 어떠한 문화 생활을 하며 프랑스 정권은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문화와 정치라는 생소한 결합이 한국 사회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정책에 관한 자료가 척박한 한국에서 문화정책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게 될 작품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맞이하는 3일간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답게 지난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찜통더위로 한여름의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아 어느 때보다도 짜증나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꽃씨가 계속 날리면서 봄이 한창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무더위가 찾아와 달력을 들여다보니 벌써 6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날씨까지 무더워지는 데다 올여름에는 전기값 또한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에어컨도 마음껏 틀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의 몸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그만큼 차게 변한다고 합니다. 즉 바깥 기온은 덥지만 인체 내의 기온은 냉한 계절이 바로 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날것으로 먹는 음식과 아이스크림, 냉음료수 등 찬 음식을 먹은 뒤에는 배탈이나 설사가 잘 난다고 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게 돼 기가 부족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와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에 삼계탕이나 보신탕 등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것입니다. 여름철의 보양 음식은 냉한 속을 덮여주면서 부족해진 기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주로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갈증이 심한 여름에는 피로회복과 해열, 해독작용 효과가 큰 수박이 최고의 과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박은 더위 속에서도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갈증을 풀어주어 더위를 쉽게 가시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맞이하면서 에어컨이나 찬 음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더위를 피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 날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낮 최고기온 82도까지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기온은 68도입니다. 6월 1일 날씨입니다. 아침은 맑고 화창하겠지만 오후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86도, 밤 최저기온 6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원 한방의원의 토마스한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요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한방 성형요법은 이마주름, 목주름, 눈가주름, 눈밑 처짐, 색소침착, 사각턱 등을 개선시키고 피부 탄력을 유도해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방 성형은 효과가 좋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염증, 지루성 피부염 등 만성 얼굴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적극 권합니다. 한방 성형의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시술이 간편하며 재발이 없고 통증이 없습니다. 또 바로 효과 보실 수 있고 시술 후 즉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MKTV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